아 진짜 배고프다. 배고프니까 카메라 들이대지 마라.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자자자 여기 봐봐 봐봐. 야 봐봐. 아 카톡이 와. 준비됐지? 빨리 해. 그래 알았어. 좀 알았어. 아 빨리 하라고. 아 알았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야 잠깐만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빨리 해라. 안녕하세요. 구독 구독.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먹었어. 일단 가보시겠습니다. 다음부터 준비하는 무작정 좀 카메라 좀 들이대지 마라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프로뮤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길을 네,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월 23일인데요. 진짜 춥네 오늘. 너무 추워. 아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컨텐츠인데요. 일단 노트북에다가 CD롬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타자 700타다. 나랑 타자 검정 뜰 사람 있나? 일단 와이파이 연결되면 카톡 확인하는 건. 아 근데 내가 오늘 뭐 하는지 설명해 줬네. 아 맞다 맞다. 짠. 아 네 오늘은 저희가 오늘 정오에 발표되었던 저희 미니 앨범 기우제의 CD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급하게 오느라 면도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저희 백살라니까. 먼저 CD에 붙일 라벨지 디자인을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인쇄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조정하고 난 뒤 이 라벨지 그러니까 뒤에 인쇄를 해주면 보시면은 됩니다. 여기 선에 딱 맞게 이렇게 인쇄가 된다는 건데 야 세상 좋아졌네요. 때는 네, 개소리 집어치우고 바로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린터가 지랄인 관계로 먼저 CD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CD가 다 구워진 건데요. 이렇게 저는 여기서 CD를 굽고 나머지는 원석에 테이프를 붙여볼 겁니다. 쿠팡에서 싸게 산 거지 이런 게 빼서 보통 CD 하나 굽는데 3분에서 5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먼저 껍데기를 다 열어놨습니다. 스티커 붙일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한번 호되게 혼난 프린터는 스티커를 예쁘게 인쇄해 주었습니다. 내가 약이야. 자, 이제 이 스티커를 부어진 CD 위에 붙여주면 됩니다. 설레이는 이 마음은 빨리 붙여야지. 꽤나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멋들어지게 저희 로고 하나도 붙여주겠습니다. 오른쪽 모서리에다가 로고를 붙였습니다. 윗짝에다가는 연락처, 아래짝에다가는 앨범 제목, 웅크뮤직 로고까지 붙여주면 볼 텐가? 완성된 거? 짜잔. 네, 드디어 CD 한 장이 완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100장 만들면 됩니다. 그런 말 하니까 배고프다. 배고프다. 아, 오늘 식사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피자 그리고 치킨. 너라면 뭐 먹을래? 피자 가져오세요. 치킨 해줘오세요. 피자 해. 일단 피자 도우를 얇게 펴줍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돌려주세요. 좀 간지나게. 피자 도착. 네 오늘 저녁은 피자입니다. 피자. 스파게티도 같이 시켰어요. 그냥 라지 사이즈로 시켰는데 피클만 좀 더 커진 것 같네요. 스파게티를 안 시켰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야 맛있다. 사장님 이거 도우 국내산이에요? 어쩐지. 재밌네. 피자가 사라지는 맛. 들어가. 내 입속으로 들어가. 너는 오늘 나의 탄수화물이야. 짜자잔. 네 다음 이어지는 마술은 입속으로 스파게티가 사라지는 마술입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짜자잔. 제가 좋아하는 치즈와 미트볼이 들어있어서 맛있었다기보다는 기프티콘 후딱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저희가 먹으면서도 CD를 계속 구웠습니다. 반복되는 동작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앨범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CD를 굽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었는데요. 대기하는 시간에는 보통 지나가는 새를 보며 사색에 잠기거나 뱀술을 하나 깐다던가 뚜벅 무작정 걷다가 갑자기 점프! 네, 한마디로 심심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좋아하는 핸드폰 게임을 해서 지루함을 달려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참! 드디어 저희 채널에도 광고가 생겼습니다. 광고 보시고 오시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마블링의 신작 시벤저스. 인피니티 스톤을 사수하기 위한 시벤저스와 디노스 간의 피 튀기는 싸움. 머리 노렸어야지. 시벤저스 1 인피니티 9호 12월 1일 대개봉.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티커를 붙일 건데요. 가만히 있어 보자. 살짝 옆으로 간 것 같은데? 와 이게 쑥쑥 붙이길래 쉬워 보였는데. 잘못 붙였다. 이거 걔부터 붙였었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를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제가 실수를 열심히 작업을 하다 보니 30장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70장 정도 만들다 보니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CD 한 장 굽는 거야 1도 아니죠. 그럴까? 전혀 지루한 거 없이 열심히 만들었어. 지루하지 않았어. 네 지루하지 않았어. 지루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안 돼. 그 내 돈가스. 내 돈가스가 먹는구만. 엄청 졸려 죽는 줄 알았어. 네 이렇게 밀려오는 잠과 싸우며 저희가 열심히
CD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잠을 깨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했어요. 명상 명상 시 시. 아 이번에는 내 돈 갔어. 절대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정신 정신 저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며 만든 앨범의 음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무한스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실수 없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사람은 입이 방정이라고 그랬나요? 그런 말을 하자마자 진짜 먹었습니다. 처형한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 음원을 들어주시기만 합니다. 솔직히 CD의 품질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실수가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데모 버전 느낌으로 CD를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소장의 가치가 조금 더 크다랄까? 그래서 혹시나 이 CD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연습실로 찾아오세요. 드디어 마지막 CD입니다. 아이고 어렵구나. 드디어 마지막 CD가 완성되었습니다. 저희가 CD를 다 만들고 저희 보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제 저희 보스의 최종 컨펌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요. 네, 잘 만들었지.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어때 대표님, 저희가 CD 다 만들어왔습니다. 그래 이거야? 야, 얼마 안 들었다더니 많이 만들었긴 했다. 이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잠깐만 누구 잠깐만. 박주환 위치로. 아 이병 박대 아니 박주환 위치로. 야, 네가 눈이 있으면 봐봐. 저건 왜 밑에 내려가 있고 이거는 왜 이렇게 딱 붙여 있니? 뭐가 맞는 걸까? 그거는 제가 만들다 보니까 네가 만든다! 네, 여러분 오늘 12월 1일 방부의 미니앨범 기우제가 발매되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 들으실 수 있는데요.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 컨텐츠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브닝 쿨과 폭식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